배 아픈 책이 있다면? 비하에서 내고 싶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서 네. 좀 배가 아팠던 책. 어떻게 시작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비하 출판사에 외주 일을 하러 왔는데 마침 또 편집장님도 계셔가지고 네, 같이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같이 모셨습니다. 소개 네.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비하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민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또 신간 얘기도 나눴었는데 마침 지금 딱 7월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상반기 비하 결산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올해 가장 고생한 책. 올해 가장 고생한 책이요? 네. 그 올해 대림절 묵상집을 사순절 묵상집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도노트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네. 그 컨셉을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장 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디자인 한 번을 이번에 결정을 하면은 그거대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굿즈를 결정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렸고 그 팬이랑 같이 온 그 책.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내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어떻게 그 혼자 읽으면서 또 따로 함께 또 모여서 했을 때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가장 비아의 경우에는 가장 그 에너지가 많이 들 때는 각 비아가 각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를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 디자인 컨셉과 어떤 그 책의 판형과 폰트와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짜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영상 같은 거 시리즈 처음 딱 낼 때 첫 네. 편이 제일 힘들고 그렇잖아요. 뒷편은 그냥 계속 똑같이 만들 컨텐츠를 맡기는 거지만 틀은 이제 유지가 네네. 되는 거니까 그 틀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새로운 시도였군요, 이번에 네. 나온 게.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게 제일 좀 네네. 에너지가 많이 들었다. 미리 염두를 두면은 대림절 묵상집도 기도노트도 준비 중입니다. 아, 네. 약간 성탄 시즌 앞두고 네. 이제 나오나요? 네. 그러면은 올해 비하에서 가장 잘 된 책. 네, 놀랍게도 주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서가 제일 잘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기도노트의 수요가 네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기도노트를 다 좀 구입을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다른 기도노트랑은 좀 차별성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다른 요새는 기도노트가 좀 필사노트 같은 게 좀 유행이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기도노트니까 이제 노트로서도 중요하지만 묵상집으로서의 가치도 중요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라는 약간 좀 힘든 사실 불가능한 과제였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시도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좀 괜찮았던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그 묵상이라는 것도 좀 비하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네. 쌓아온 게 있어서 그쵸.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집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럼 반대로 좀 가장 아쉬운 책 반응이 덜해서. 근데 저 비아는 아시다시피 그 독서 운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거라는 비아에 대한 어떤 고정 독자층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의 예상 이하의 판매량을 보인 거는 막 어이구 정말 완전 전혀 예상 못했다 이런 거는 없는데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 아. 네, 그 책이 좀 한국에서 네. 처음 소개된 저자기도 하고 출판사적인 좀 의의가 있죠. 저희가 좀 최초로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기독교인의 어떤 현실 참여 네네. 어떤 이 사회와 우리 신앙이 어떤 식으로 관계에 맺어야 할까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평신도기 때문에 네네. 또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그 표본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좀 더 내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도 주목받으려고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읽혔으면 좋겠다. 또 한국에서는 현재 좀 정치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도 그 책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했을 때 스트링펠로우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에게 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지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지금 보수 기독교, 진보 기독교라는 게 정치 지형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독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실천을 해야만 한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약간 그 안에서 싸우는 것 같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갈등이 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좀 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치 참여를 하는 거냐, 무엇을 논의하는 거냐, 순실 여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책은 보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책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을 보고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이 책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무기로 삼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정말 좋은 기독교 책을 전부 다 약간 그런 가능성이 다 있는 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적인 공적인 신앙이 조금 더 약간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좀 다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아직 다는 못 읽어봤는데 한번 다 봐봐야겠네요. 네. 오신 분께서 안 보셔가지고 지금 딱 그거 나왔을 때가 사순절이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소개 안 하고 심판대의 성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아 맞아. 아 그게 좀 뜻밖이긴 했네요. 아 그래요? 심판대의 성 그리스도가 다시 팔렸다. 그 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네네네. 아마도 저는 오신공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공과 박용선 목사님의 추천. 이 두 가지가 거의 쌍둥맞춰 왔다. 심판대의 선 그리스도도 로안 윌리엄스 작품인데 이 작품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깊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열 번은 봐야 되고 한 열 번은 봐야 되고. 사순절에 그게 좀 반응이 있었나요? 네, 사순절에 반응이 있었고 제가 역자로서 굉장히 인쇄의 희망을 높이게 됐다. 출판계 동향 비슷하게 여쭤본다면 배 아픈 책이 있다면? 비하에서 내고 싶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서 좀 배가 아팠던 책. 저 편집자로서 아쉬운 책이 하나 있고. 네네. 제 전공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조리신학이니까 조리신학 전공 편집자로서 아쉬운 책이 한 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출판 기획 편집자로서 아쉬웠던 책은 비벌리 가멘타의 로마서에 가면. 학영출판. 네, 학영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네. 저는 이 책을 비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책 제목까지 다 정해놓으신. 로마서와 만나다로 이미 정해놓고 한참 뒤에 지금 배정을 해두고 있었어요. 네, 물론 이게 오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기독교 출판계 지형의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뭐 IBP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기독교의 모든 거를 버라이어티하게 출판하는 그 컨셉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비아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는 게 있었다면, 네. 학영과 이제 가문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성서학 전문 출판사, 그죠? 조금 더 좀 전문화되는 어떤 각각의 식으로 출판사의 색을 살리는 출판사들이 나온 거 있는 거 아닌가. 로마서를 가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이제 눈여겨봤던 책이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 로마서 가면 또 딴 거 찾으면 되니까요. 다른 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아까 말하신 그 전공자로서 아쉬웠던. 전공자로서 아쉬웠던 거는 한스 부어스마, IBP에서 나온 한스 부어스마의 천상에 참여하다. 아, 네. 그 약간 성찬과 관련된. 그 원제가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인데, 그 책이 이제 그 한스 부어스마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독특하게, 개혁주의 배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례의 이제 성사적 존재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크라멘탈 온톨로지라고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그리고 보통 그런 작업을 하면 보통 정교회나 가톨릭에서는 니깎게 가기?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부어스마의 작업은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 부어스마의 추천 그 추천사 명단에 벤틀리아트도 있거든요. 데이비드 벤틀리아트도 추천을 하고 또 이제 영미권에서 가장 이제 아마 좀 학식 있는 정교회 학자로 평가받는 앤드류 라우스가 추천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부어스마가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비아는 굉장히 어쨌든 전통과 전례와 성사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냈으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이제 IBP라는 또 기존의 원래 그런 개혁주의와 어떤 그 복음주의 그거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약간 IBP 쪽에서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치면 약간 제안들의 성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IBP는 IBP 대로 만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새 지금 느낌적 느낌으로 드는 거는 CS 루이스가 다시금 주목받고 뭐 부활하는 느낌? 이게 약간 김진혁 교수님의 공이 있을까요? 김진혁 교수님이 어떤 적어도 난장이가 써오는 장군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두 가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전히 신학적인 사고나 어떤 기존의 신앙보다 좀 더 깊게 가고 싶은 욕망, 어떤 바람,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전문서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적어도 그런 사유를 확장해주고 상상력을 일으켜주는 어떤 그 멘토로 C.S. 루이스를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마침 그리고 홍성사에서도 리커버 판을 펴내고 있고, 네. 두란노에서 그런 좀 다시 좀 약간 엔솔로지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내고 있잖아요. 저는 엔솔로지보다는 송송사에서 이번에 굉장히 리커버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하면서 신간도 같이 내고 있어요. 그 현안이라든지 네. 이야기관이라든지 신간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 세계 지식인 계층에서는 기독교가 다시금 이래저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서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뿌리를 찾아서 다시금 검토하기 마련인데 서구 문화의 뿌리는 결국 기독교이기 때문에 변혁의 차원의 어떤 그것을 기독교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반 출판사에서도 기독교 책을 조금씩 드문드문 낸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보니까는 그 GK 체스터튼의 에세이집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좌파 우파, 설령 좌파더라도 조금 다른 좌파이고 우파도 조금 다른 우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작가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네. 측면이 있네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되게 좀 부담스러운 뭔가 이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되게 내가 딱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껄쩍지근해진 시기가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게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너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한국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 기독교가 인류에 영향을 미친 영향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들이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거는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우리 믿잖아요? 네네. 그건 역사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라는 게 저희 신학자들 뿐만 아니고 서구의 요즘 추세에서도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 추세고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하지만 대신에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를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려면 어떻게 이제 이 세계에서 다름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